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국정원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검사가 도리어 입막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. 간첩 조작과 관련한 전현직 검사들이 곧 소환될 예정입니다. 류란 기자입니다. 탈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공무원이던 2013년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국정원이 유 씨 동생 가려 씨를 170일간 불법 감금해 유 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얻어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.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어제 유 씨 남매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. 원하는 대답 안 나오면 대답 나올 때까지 막 이렇게 재우고 막 발로 차고 막 물 빼면 물이 떼고 폭행 많이 했거든요. 가려 씨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으며 국정원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검사가 오히려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. 우리 오빠 간첩 행위 한 것도 없고 USB 갖다 건너준 것도 없고 미리보 한 것도 없고 지디 더 복잡해지고 커지고 수습하기도 힘들고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. 항소심 재판 과정에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지고 가려 씨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유 씨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조사단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축소, 은폐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. 위조 증거를 제출하고도 정직 1개월 징계에 그쳤던 검사 한 명은 최근 퇴직해 대형 로펌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폭행하고 맨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그게 기억들이 생각나면 너무 나빠져. SBS 유란입니다.